정정부에 더 옵니다. 한번 붙자. 우리도 존폐가 달려있는 일이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한국 사람의 오기와 근성 그대로 자존심 상했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애플에 의한 지갑 변동은 저희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굉장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고, 미처 이런 것은 저희 머릿속으로, 저희 계획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으며 예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 얘기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저희 펜텍 계열에게는 존폐 또 생존의 위기가 걸린 문제였고, 또 저희에게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도전을 요구받는 시기였습니다. 애플발로 촉발된 패러다임은 폰을 만드는 기업에서 이제는 인텔리전트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도전과 숙제를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4세대 스마트폰인 우리의 배가는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사업을 합니다. 4세대 스마트폰인 배가는 전 세계 최고의 스펙을 담고 있습니다. 빠르다. 1GHz의 스냅드래곤 CPU를 사용했습니다. 정전 방식의 터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보다 빠른 터치감과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다. 3.7인치의 아몰레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해상도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UI를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더불어서 3D 위젯 홈 UI 구현을 통해서 더욱 화려한 색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가는 아이폰에 비해서 더 큰 개방성과 영역을 가진 구글의 모든 기능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코 스마트폰을 쥐고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부위는 잡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T 향 이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SKT가 좋은 조건에 훌륭한 제품인 만큼 고객에게 소개를 해주리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SKT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제품을 독점적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아준다, 안 산다. 그때쯤 뭐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타이틀 자체가 정정부에 더 옵니다. 한번 붙자. 우리도 존폐가 달려있는 일이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한국 사람의 오기와 근성 그대로 자존심 상했다. 한번 붙어보자. 저희 제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이번에 저보단 연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세계적인 인물이 저보단 연배인데 이번만큼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세계 영웅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폰 하나를 마케팅 한 것밖에는 없다. 뭘 발전시켰느냐?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다. 그래서 누군가 다 붙자 하면 안 되겠다. 스티브 잡스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승부는 승부니까 고객 앞에서 제품으로 한번 붙어보자. 기술로 붙어보자. 그 국내 출시 예정인 제품은 당분간 없습니다. 일부 계획은 치밀하게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다량의 제품을 가지고 신제품 효과로 물건을 팔아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똑똑하고 제대로 된 것만 만들어서 좀 내면 좀 좋겠다. 단 이자를 갖춘 의미 있는 또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것은 하나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거대한 재벌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가문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제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는 기필코 살아남아서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만 그 대한민국의 희망이 꿈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거기 올인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이 자랑할 만한 제품이고 또 삼성그룹이 움직여서 판다는 것도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특정한 업체에 치우쳤을 때에 그 불이익은 1년 뒤에 불과 1년? 제가 본 10달 뒤에는 분명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펜텍이라는 회사가 스카이라는 브랜드로 SK텔레콤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지금 환경에 생각해 보면 삼성의 공급 구조는 너무 단단해질 것이고 그건 역으로 지배비도는 너무 커질 것이고 누가 사업자인지 누가 제조자인지 누가 갑인지 속된 말 을인지 분간과 분별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한 회사라도 잘해주면 좋겠지만 간혹 나머지 한 회사가 간간히 실수를 한다면 그 독점적 구조를 해당 통신사의 이익을 엄청나게 해하는 일이라고. 저희 그래서 SK텔레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SK텔레콤과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우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해보고 제대로 안 해주면 저 국내 시장 안 하려 합니다. 해외에 지금 제품 달라는 건 많습니다. 거기는 일정하게 보장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제품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저희가 도타운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더 문제죠. 먼저 믿어가야겠죠. 앱 문제는요. 제 생각에는 절대 제조기업이 수백억씩 들어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지켜주고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개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거대한 돈과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에코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하고 또 때론 크지만 작고 소소한 것들이 뭉쳐져서 드디어 4세대 스마트폰부터는 좀 재미난 환경으로 가야 돼요. 저는 바다 OS 같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바다 OS를 같이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열린 생각으로 저한테 제안을 한다면 저는 하겠다고 합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삼성이 정말 대단한 회사였던 게 와이브로 기억하시죠?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어쨌든 정말 삼성의 오리진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유로 리퍼블 오브 코리아라는 이유로 세계 표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술을 그렇게 개발했고 바다 OS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연합하자고 제안이 온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내수에서 저희가 거짓말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배가는 50만 대 정도를 팔아야 돈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모델이기도 하지만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재원이 투하가 됐습니다. 거의 다음 모델을 신경 쓸 여력도 없을 정도로 저희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게 많고